본인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예. 지금 아닌 길을 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굶지 않는 길을 알려줄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세요? 어떻게 살았어? 아, 지금도 답답해. 내가 가는 목적길이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그냥 쫓아다녀. 근데 맨날 답답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림 쪽으로. 그림? 예. 그림 쪽 뭘 어떻게? 제가 렌탈 사업 쪽을 뭐 기획하고 있습니다. 바꾼 거 잡는다. 그렇습니까? 다른 거. 제가 원래 이제 좀 교육 쪽을 좀 했었어요. 그렇지. 예, 예. 이놈아.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약간 선거 그쪽에 좀 캠프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빙그르 소리만 요란해. 예, 맞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모시고 있는 분. 그분을 땀을 흘려서 괭이를 논박가리 하듯이 예. 그분이 싹이 나게 옆에 괭이 파줘. 그분이 빛이 나야지 당신은 먹고 살아. 근데 본인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예. 본인은 공부를 많이 해서 교육자로 갔어야죠. 교육자가 평생 직업이야. 본인은 지금 아닌 길을 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굶지 않는 길을 알려줄게요. 책을 많이 읽어요. 그게 기도예요. 정말 이거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 책에서 얻은 양식이 나는 배가 불러. 근데 그 양식 갖고 고개 쳐들면 당신은 밖으로도 피어. 저 이거 꽁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가장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살짝.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네. 이제 스마트팜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동네 조그만 이런 데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곡괭이질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이게 뭔가 좀 흙이 좀 몸에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네.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 흙이야, 흙. 예. 그러니까 좀 기분도 좋고 그렇죠. 예, 땀 흘리고 나면 오히려 힘들다라기보다는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난 농사하고는 인연이 없었는데 이런 게 가끔 어쩌다 한번 해보면은 아니요 맞아요. 예,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토끼띠도가 예. 정월생에 다 흙을 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벼농사보다도 벼농사가 아니라 맞아요. 나무 종류 열매 이런 걸 하는 게 맞아요. 벼농사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그쪽으로 예. 하시게 되는데 그 멀리는 일이잖아. 돈이 가서 농사 짓겠어 지금 당장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해. 그래도 이 모시는 일이 예. 지금은 당장 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야. 희망 가져. 내년부터 괜찮. 아빠가 거목이 돼서 싹을 이쁘게나지 자신들 애기들이 저렇게 가지잖아 가지. 예. 그래서 이 뿌리가 잘 자란 가지는 죽질 않아요. 예. 아이들 잘 키우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시 열심히 일하면 내년부터 3월 상달 3월 내년 3월 상달 또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내년 3월 상달에 뭐가 있지? 분주한 거 미리 계획 세요. 예. 알죠? 예, 감사합니다.